매치 포인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점을 얻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4차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미주의 스칼텍스와 화성 IBK 기업은행의 챔프 4차전 오늘도 박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젠 모르죠? 이제 모르죠. 정말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3차전 경기였고 오늘은요 저 똑같은 선상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시리즈 전적 2승 1패 IBK가 한 경기를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IBK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GS가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네. 2승 1패 공격면에서는 IBK도 괜찮았고 전체적인 수치상에서는 3차전 IBK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GS 쪽으로 넘어갔던 3차전인데요. 1, 2, 3차전 평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백중세입니다. 정말 네. 백중세고요. 백어택 부분에서 베티 선수가 많이 하기 때문에 높은 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득점도 많았던 것인데 이제는요 GS 칼텍스가 쫓아가는 입장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경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공격도 공격이지만요. 오늘 그 리시브 부분에서 양 팀의 네. 선수들이 아주 든든하게 버텨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 2, 3차전 평균을 본다면 IBK의 서브 리시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3세트부터 GS 칼텍스의 서브가 통했거든요. 베티 선수의 서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고 이게 지금 흔들리면서 어떤 선수 한 선수가 어려울 때 돌파구를 만들어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바로 그 IBK 알레시아 선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밖으로 나갔고 또 명품 디그인 그 배우나 선수의 디그가 있었고 네. 그래서 뭐 뒤집어진 경우인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경기였었죠. 베티와 알레시아 최고의 외국인 선수가 되기 위한 경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 비슷하고요. 성공률도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범실 면에서도 나란히 걷고 있는데 두 선수의 우열을 가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옆에 있는 선수가 얼만큼 뒷받침을 해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세타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득점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선수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수는 범실로 어떤 선수는 또 다른 득점으로 이렇게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알레시아는 1, 2, 3차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티는 반대로 스타트는 조금 느린 반면에 3세트 네. 3차전 5세트부터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두 팀의 앞선 경기 주요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홈에서 반전을 노리는 구미 GS 칼텍스와 오늘 시즌을 끝내고 싶어하는 화성 IBK 기업은행의 챔피언 결정 3차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성 있어. 리시브 윤혜숙. 알레시아 득점 터치아웃입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시브 양나 돌아갑니다. 한송이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네. 자, 양윤아가 잡았습니다. 가운데 베티 막힙니다. 킵니다. 블로킹 득점. 2 득점째 유효. 범실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IBK 이호희 선택. 왼쪽 박정아 쫓아갑니다. 네. IBK의 득점이 됐습니다. 빠르게 박정아 가운데 헤티 막힙니다. 또 다시 블로킹. 박정아의 서브 이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서브 득점. 이호희의 서브 한송이 이숙자 왼쪽 벤티 막힙니다. 안 돼요.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IBK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틀어줄 수 있는 지금 시간대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숙 밀어줍니다. 알레 자, 가로막기. 가로막기 득점. 수비가 되나요? 세 번째 기회 뒤로 가운데 후위공격 베티. 네. 좋은 네. 수비해주고 올라갑니다. 됐어요. 베티가 3세트를 끝냈습니다. 25-16 GS 칼텍스가 반전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준비해서 나현정 들어왔습니다. 바운드 됐고요. 이호희 선택. 김혜진 네. 떨어집니다. 베티 강타. 그러나 공을 받습니다. 어택 라인을 밟았습니다. 챔피언십 포인트 24-21 IBK가 통합 우승까지 한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혜진 이효희 끝내나요. 알레시아 페널티가 가운데 벤티 스파이크 동점 타네. 24-24
자, 이정철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네. 요청했군요. 네터치가 아닌 것으로 네. 24-24 듀스가 아, 됐습니다. 경기는 계속됩니다. 배윤아 서브 남지현 받습니다. 가운데 다시 가죠. 알레시아 나갑니다. 나갔어요. 남지현 받습니다. 이동 김희진 수비됐고요. 센터를 끝낼 기회 한송이 스파이크 득점. 4세트 GS 칼텍스.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세트는 꽝꽝 때려서 주는 볼은 그 의미 없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런 지금 같은 볼, 루즈한 볼, 뭐 찬스 볼에 대한 어, 철저하게 수고입니다. 서브에이스가 터집니다.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득점이에요. 득점 3연속 서브에이스 배팅. 네. 아, 이렇게 선수들이 마음을 좀 더 침착하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쫓아가는 이효이. 3단 넘겼습니다. GS 칼텍스의 찬스 볼. 이나연 선택. 뒤로 위공격 배팅. 7-2가 됐습니다. 14대7에서 신현경의 서브 끝낼까요? 성공! 자, 남지현이 잡습니다. 알레시아 아웃입니다. 경기 끝! GS 칼텍스가 기사회생. 네, 반전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끝입니다. 3차전 경기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봐도 믿기 힘든 그런 승부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모습을 보였던 그 수비의 힘이 그대로 그 세트를 가져오고 경기를 가져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GS 칼텍스가 2패 뒤 반격의 1승을 기록하면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4-21 4세트 상황. IBK 기업은행이 챔피언십 포인트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마무리를 네. 못했습니다. IBK 공격력이라면 화력이라면요 사실 세 번 중에 한 번은 성공했어야 맞는데 네. 이게 그 마음이 워낙 급해지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실로 이어졌고 또 수비에 걸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배윤아 선수의 정말 멋진 100만 불짜리 디그도 환상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최유정 선수가 들어가면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최유정 선수가 시즌 초반에 그 6명이 딱 아귀가 맞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최유정 선수인데 이 최유정 네.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센터에서 움직임이 빨랐던 선수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강타보다는 상대편 그 수비를 흐트렸던 어떤 거 세 개의 그 페인트 속공이 득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3차전 역전승으로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 GS 칼텍스가 오늘 홈 구미에서 4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IBK 선수들은 적잖이 당황도 했을 거고요. 네. 알레시아가 경기 끝나고 우는 모습을 저희가 봤거든요. 아, 울어도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그런 것이 본인이 하나만 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정철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너무 잘 돼도 문제였다 하는 네.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도 뭐 현재로서는 IBK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IBK 선수들은 특히 지난 경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남지현의 디그를 포함한 수비였어요. 저는요 이 남지현 선수 뭐 대표적으로 리베로하면 남지현, 뭐 김예란, 뭐 임명우 이 선수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남지현 선수가 전성기 때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야 리베로가 정말 꽃이구나 네. 정말 보는 사람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남지현 선수의 아주 발빠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자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다가 결국 네. 마무리는 또 이나연 선수가 있거든요. 이숙자 선수도 뭐 리그 내내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그날 컨디션도 그렇고 상대에 따라서 어떤 선수가 뭐 들어가서 흐트러 놓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나연 선수가 들어가서 조금 흔들렸지만 차츰차츰 안정이 되면서 네. 본인의 리듬을 찾았었죠.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두 명의 세터, 더블 세터를 운영하면서 이번 챔피언전 시리즈를 치르고 있습니다. 남지현 선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GS 칼텍스는 양윤아 선수를 리베로로 기용하면서 네. 나현정 선수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극했고 나현정 선수가 디그는 좋지만은 뭐 수치상으로도 그랬습니다. 서브 리시브에서 결승전에 와서 조금 흔들렸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네. 서브 리시브 부분은 양윤아 선수에 맡겼던 거고 나현정 선수는 디그에만 집중하도록 했던 거죠. 네. 오늘 두 팀의 리베로를 포함한 수비형 레프트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가 승부를 좌우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IBK 기업은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아, 유희옥, 알레시아, 윤혜숙, 김희진, 이효희, 남지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IBK는 1, 2, 3, 4차전 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네. 뭐 출전하겠고 이 선수들에게는요. 그 우승컵이 눈앞에까지 왔다가 뚝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이 경기는 계속되고 또 팬들 입장에서 한 경기 더 볼 수도 있고 두 경기 더 볼 수도 있잖아요. GS 네. 입장에서는 두 경기 더 보고 싶은 것이고 네. IBK는 뭐 오늘도 응원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화재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남자부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자부 경기인데요. 오늘 끝나느냐 아니면 네. 모레 다시 화성으로 가느냐 오늘 경기 네. 달려있습니다. 아,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허에 예측 불허고 네. 이 입장이 있잖아요. 아, 다음 경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입장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가려집니다. GS 칼텍스의 홈팬들의 모습인데요. 지난 네. 챔프 3차전을 보면서 네. 이것이 배구 아닌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끝까지 정말 경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네. 그 선수들도 이 선수 생활하면서 오늘의 경기를 잊지 못할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경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송이 정대영 선수가 차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고무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 GS 칼텍스는 이 팀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팀이잖아요. 그렇지만 네. 급격히 무너지지는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테랑 선수도 있고 이게 그 올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요. 리베로 부분이고 가운데 네. 지금 최유정 선수가 뛰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선수들이 참 뒷받침을 잘해주고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최하위를 유지했던 팀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것만 자체도 사실 GS 칼텍스로서는 성공이 아닌가 싶네요. 너무 그렇습니다. 욕심. 욕심을 더 내겠죠. 네. 베티 선수가 지난 경기 5세트 예고편을 찍었거든요. 베티 해결사의 본능이 뭐 그대로 살아났죠. 네. 잠시 정말 코트장이 베티의 무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구 감독이 마음을 비운 뒤에 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선구 감독이 화성까지 경기를 끌고 갈지 이정철 감독이 오늘 웃을지 네. 4차전 1세트가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선구 감독 입장에서는요. 선수 생활 뭐 별 일을 다 겪은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또 새로운 뭔가 하나를 겪었던 3차전이었습니다. 이나연 세터가 스타팅으로 출전합니다. 정대영, 배띠, 배윤아, 최유정, 한송이, 양윤아 리베로가 스타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제 최유정 선수가 단단한 네. 한 자리를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선수에게나 기회는 오게 되고 그 기회를 잡느냐 아니면 그냥 놓치느냐인데 최유정 선수 입장에서는요. 정말 큰 경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효희 세터 그리고 이나연 세터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베띠와 알레시아.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서브리시브의 양윤아 그리고 디그의 네. 나현정 이 이상구 감독의 선택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 그냥 3차전보다는 조금 혼란이 없겠죠. 네. 3차전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선수들이 막 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경기잖아요. 네. 오늘 이 양윤아 선수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한성윤 선수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차전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첫 번째는 서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박정아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서브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네. 초반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양 팀 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서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강하게 내서 서브리시브 네. 흔들려야지 그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박정아 선수가 서브 득점을 했습니다. 긴 서브. 리시브 깁니다. 속공 정대영. 아마도 저는 오늘은요 GS 칼텍스가 선수들이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경기보다도 코트장이 굉장히 요란하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선구 감독이 3차전을 준비하면서 지더라도 멋지게 지자는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했잖아요. 네. 오늘도 아마 멋진 플레이를 주문하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알레시아 블락아웃입니다. 자, 알레시아의 눈물이 과연 오늘은 기쁨의 네. 눈물로 바뀔 수 있을지
출발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굉장히 그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한송이 흔들립니다. 쫓아가는 양윤아. 짧게 넘겼습니다. 찬스볼 IBK. 김희진. 아, 잡혔습니다. 오른쪽 베티. 한상규 주심이 일단 판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은 한상규, 부심의 강주희, 주심의 판정은요? 네. 네. 블랙아웃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뭐 그 심판 보시는 분들도 조부심 뭐 선심까지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아, 베티가 지난 경기 서브 예열을 마쳤거든요. 강 서브. 올라갑니다. 알레. 아, 이나연이 잡습니다. 베티 준비. 페인트. 안쪽입니다. 수비의 출발은 GS 선수들이 조금 낫네요. 네. 네, 김희진 선수의 뭐 백 A도 수비가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2가 됐습니다. 베티 서브 직선 남지현 받습니다. 미속공 김희진. 자, 김희진과 최유정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받칩니다. 올라가죠. 가운데 후이. 자, 남지현 디그. 아, 한쪽 떨어집니다. 네. 이런 디그가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남지현 선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받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 수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전진하면서 받는 수비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아, 좋은 수비가 됐네요. 남지현의 손목 네. 세포가 오늘도 살아있네요. 자, 바운드 됐습니다. 올라가죠. 알레시아. 아, 가까스로 3단 짧게 넘어갑니다. 찬스볼 이호희 선택 속공. 김희진의 득점. 예상했던 대로 오늘 박정하 선수보다는요 오히려 김희진 선수가 많이 그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박정하 선수가 1, 2, 3차전 앞에서 57득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김희진 선수가 32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래도 그 바란스가 김희진 선수가 많이 때려줘야죠. 그렇군요. 올려줘서 연결시키는 걸 해. 빨리 수비를 해준 것을 연결이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잖아. 어? 자, 괜찮으니까 부드럽게 힘 빼가지고. 지금 이선구 감독의 이야기가 박미 해설위원이 방금 전에 했던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네. 거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드럽게 하라는 이야기가 네. 자연스럽게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게요 지금 그 너무 긴장해서 내가 할까 다른 선수가 할까 이게 판단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한송이 득점. 한송이 선수가 1, 2차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네. 블로킹까지 살아났어요. 블로킹 살아났죠. 중요할 때도 득점을 해줬잖아요. 네. 공수 밸런스를 다시 되찾은 한송이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알레! 자, 수비됐습니다. 동점 기회. 한송이 페인트. 윤혜숙 연타. 자, 네트마크 넘어갑니다. 한송이 다시 한번 득점. 네. 동점타. 야, 어려운 그 토스를 이나인 선수가 했네요. 네. 배우나 선수가 오늘도 뭐 직선을 잘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락달락했던 선수는 많지만 배우나 선수가 리그 내내도 코트장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하는 부분, 수비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흔들렸습니다. 알레시아 연타. 넘깁니다. 네. 역전 포인트. 이렇게 재치 있게. 네. 타임아웃 후에 연속 3득점을 하는 GS 칼텍스입니다. 이번엔 이정철 감독이 첫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우선은 볼이 오버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야지. 그걸 먼저 봐야지. 자, 괜찮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백어택스 뜨잖아. 니들 둘 같이 서 있을 때는 백어택스 셋 뜨지 말고 너 하나 빠져. 페인트 잡으라고. 같이 봐주란 말이야. 알았지? 나이.
서브 강타 때려야 된다. 이렇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IBK 선수들은 정말 네.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우승이 그다지 그렇게 쉽게 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앞서간 자의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했지만 오늘은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죠. 6대 5입니다. 직선 쪽. 올라가죠. 알레시아 그러나 짧았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요. 스코어는 7대 5. 배윤아의 서브. 짧은 서브. 왼쪽 윤혜숙 밀어넣기. 안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준비. 두 번째. 연타. 올라가죠. 뒤로. 백어택. 배팁니다. 리듬이 스쿠비의 리듬과 연결하는 리듬이요. 지금 현재까지는 GS 칼텍스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8대 5로 GS 칼텍스가 앞선 가운데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최고의 집중력과 몰입도를 보여주면서 챔피언전다운 경기를 두 팀이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빠르게 리듬을 찾고 자연스럽게 경기를 하느냐가 초반의 관건이군요. 관건이고요. IBK가 그 부분은 더 강조를 좀 해줘야 될 게 네. 시원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버려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여튼 한 번 경기 남았다는 생각으로 네. 차근차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연속 5득점하고 있는 GS 칼텍스. 이동 공격 잡았습니다. 배윤아의 토스 올라가죠.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이호이 선택 뒤로 알레 득점. 코트를 갈랐습니다. 알레시아는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레시아의 체력이 어디까지일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면 이호이 선수와 이나연 선수가 얼마만큼 이 선수들을 조금 숨을 돌리게 해주고 네. 또 다른 선수들 살려가면서 운영을 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윤혜숙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서브 득점! 자, IBK가 1세트 서브 2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8대 7.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연속 서브에서의 네. 윤혜숙! 이거 큽니다. 왜냐하면요. 알레시아나 베티 선수처럼 아주 강한 볼에 대한 그 서브를 줬으면 좀 타격이 덜한데 네. 지금 윤혜숙 선수는 목적타잖아요. 그렇죠. 강하지 않은 볼을 두 개를 놓칩니다. 양윤아와 배윤아 두 윤아의 사이를 공략했습니다. 올라가죠. 베티. 네. 터치아웃이군요. 네. 네, 김희진 선수의 손끝에 맞았습니다. 9대 8. 최유정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리시브 됐고요. 올라가죠. 속공 막힙니다. 한송이. 한송이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는 역시 뭐 브로킹 좋습니다. 지금 코트장 반 이상 갔잖아요. 네. 멜투맨으로 철저하게 따라갔는데 이효희 선수가 미처 한송이 선수가 본인의 앞에까지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긴 거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희진을 따라다니는 한송이. 자, 대각선 건져 올렸습니다. 정대영. 자, 직선 남지현이 잡았고요. 알레시아 준비. 아, 수비 좋습니다. 뒤로 가죠. 이번에는 패티. 다시 올라갑니다. 박정아. 자, 배우라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패티 강타. 자, 윤혜숙 디그. 그리고 알레 후위 공격. 낮았습니다. 포인트예요. 여전히 3차전, 2차전, 1차전에 이어서 수비의 좋은 모습은 양 팀 다 보여줍니다. 네. 자, 양 팀 모두 명품 디그를 보여주면서 네. 랠리의 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길었고요. 베티 선수와 알레시아 선수 딱 두 선수만 놓고 보면은 네. 뭐 어떤 기량의 차이보다도 오히려 베티 선수가 더 큰 경기를 많이 했던 선수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레시아 선수가 어떻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냐가 네. 이 봄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11대 9입니다. 신중한 김희진.
올라갑니다. 비석공 정대현. 나이스 콤비네요. 네. 네. 이나연 선수의 가장 장점인 빅퀵에 빠른 토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12대9. 한송이 서브. 유네스 봤습니다. 올라가죠. 석권 유희옥. 자, 유희옥 선수는 상대 견제를 덜 받잖아요. 덜 받기 때문에 이효희 선수가 유희옥 선수를 얼마만큼 정말 적절할 때 지금 같은 공격이 이루어지느냐. 네. 이거 브로킹하는 선수가 자꾸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12대10. 한송이 받습니다. 올라가죠. 패티. 크게 네. 바운드가 됐습니다. 13대10입니다.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처럼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볼에 대한 득점이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득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나연이 서브를 넣습니다. 잘 전달됐고요. 시간차 박정아입니다. 자, 박정아가 시동을 좀 늦게 걸었습니다. 첫 공격 득점을 하고 있는 박정아. 13대11. 쫓아가죠. 베티 가로막기 득점. 유희옥인가요? 알리샤 선수로 보이는데 네. 대부분 이런 그 브루킹에 걸리는 공격은요 뒤에 놓고 때릴 때입니다. 네. 그쪽 볼은 뒤에 있었고 본인은 미리 들어가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도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레시아가 배트를 잡았습니다. 긴 서브 안쪽 동점 서브 에이스. 박정아 두 번째 서브 득점을 기록합니다. 한송이 선수 좀 더 집중해줘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볼과 똑같은 그 코스에 떨어졌는데 네. 지금 안쪽에 떨어진 볼 아닙니까? 나인도 아니고 네. 정확히 판단해줘야 되겠습니다. 박정아 벌써 서브 2득점. 올라갑니다. 백 에이석공. 자, 일단 막혔고요. 두 번째. 헤딩 넘깁니다. 또 다시 막힙니다. 역전이 됐어요. 14대13. 자꾸 미루는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당연히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 브루킹 커버하는 선수들을 100% 이거는 잡아줘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앞서가는 IBK 낮게옵니다. 왼쪽 베티. 자, 또다시 막혔고요. 두 번째 블로킹 득점. 하하, 연속 블로킹. 야, 유희옥 선수가 아주 한 건 크게 합니다. 네. 지금 공격도 했죠. 브로킹도 했죠. 이나연 선수가 그 앞으로 달려갔을 때는요. 물론 뭐 베티 선수에게 초창한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플레이를 만든다는 생각. 네. 생각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속 5득점 하고 있는 IBK입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이어 상대 백토스. 알레시아 득점 16대13. 이렇게 도망가네요. 참 연속 득점이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연속 6득점을 하고 있는 IBK가 16대13으로 앞섭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챔피언 결정 4차전 GS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도 연속 5득점이 있었고요. 지금 네. IBK는 연속 6득점, 초반 연속 득점과 실점이 많거든요. 결승전에서 이렇게 연속 득점, 5득점, 6득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오늘 분명하게 나눠지는 게요. 지금 서브와 서브 리시브잖아요. 네. 한송이 선수가 결승전에 와서 그 점유율이 41%가 넘는단 말이에요. 네. 이 선수가 넘어지면 서브 리시브에서 이렇게 무너지면은요 정말 그 공격까지 브로킹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이숙자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베티가 파고듭니다. 득점.
자, 하지만 남지현은 오늘도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냥 떨어뜨린 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나연 선수와 이수자 선수 이 찰짜를 보면 어떤 그 토스워크 뭐 비큐 나오고 에이큐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요.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처럼 배트처럼 끌어들인다든지 이 어떻게 그 운영을 할 것인지 네. 이거는 당연히 뭐 이수자 선수가 앞서죠. 네, 득점 확률을 높이는 거죠. 네. 아, 쫓아가는 이오이 네트 앞에서 밀어넣기. 주에스 칼텍스. 베티 강타 가로막게. 자, 번번이 걸리고 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공격을 조금 더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알레시아 선수의 길을 살려줘서는 안 되겠죠. 네. 알레시아가 다시 한번 베티를 잡았습니다. 베티 선수도 굳이 알레시아 선수를 보고 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신현경의 서브. 네트를 타고 구릅니다. 해문의 포인트. 아, 이런 득점까지 와, 나오네요. 똑같은 머리를 뒤엎자도 네. 득점을 하고 난 상황에서는 기분이 참 신현규 선수 날아갈 듯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선구 감독의 두 번째 타임아웃. 앞에 커버가 안 되잖아. 앞에 커버를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공격수가 자신감 있게 하잖아. 그리고 나는 때리는 선수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브를 때리면은 내가 잡는다 그리고 카바를 해준 데는 준비 동작이 지금 안 돼 있어. 끊어지면서 한단 말이야 지금. 지난 경기 GS 칼텍스의 블로킹이 살아났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네. 지금 4대 0 IBK 블로킹 득점만 4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2대 9에서 지금 점수를 9점을 내주는 상황이 됐죠. 그렇습니다. 올라가죠. 속공 최유정. 자, 바운드 됐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자, 보냅니다. 대윤아 밀어넣기. 올라가죠. 가운데 김희진. 터치아웃. 네, 터치아웃입니다. 자, 흐름을 타고 있는 IBK 19대 14입니다. 김진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아요. 왜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볼에 대한 부분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저 세게 때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그 타점만 잡아서 때리잖아요. 그렇군요. 자, 쉽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차. 자, 연타성이었고요. 가운데죠. 다시 한번 김진 밀어넣기. 자, 올려줍니다. 3단 기회는 IBK. 찬스 볼. 뒤로 이동. 자, 잡혔습니다. 베티 준비. 다시 한번 가로막게. 철저하게 알레시아 선수가 베티 선수를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알레시아가 벌써 세 번째 베티의 스파이크를 네. 잡았습니다. 김희진과의 합작품이군요. 방법이 없다는 걸까요? 이나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20대 14. 알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다시 넘겨야죠. IBK 이어이 선택. 에이 석동의 김희진. 일방적인 경기가 됐는데 네. 베티 선수가 계속 블로킹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 선수에게 그냥 그 무책임하게 나쁜 볼을 줄 게 아니라 지금 좋은 볼을 줘서 네. 컨디션을 지금 끌어올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베티 선수가 주춤주춤해서 못 때리고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IBK는 랠리 때 오늘 김희진 선수의 비중이 높군요. 네. 한송이가 보냈습니다. 자, 호흡 맞지 않았고요. 왼쪽 밀어줍니다. 대윤아. 자, 벽에 걸립니다. 벤티 다시 한번 스파이크. 이번엔 득점. 참 어렵게 득점합니다. 네. 자, 신현경 선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21대 15. 베티 서브. 왼쪽이죠. 윤혜수 가로막게 득점 최유정. 자, GS의 두 번째 블로킹 득점이 네. 나왔군요. 높이와 화력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인데 이 어떤 팀이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느냐가 중요하는데요. 그게 네. 바로 그 서브와 서브 리시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택하면 아래 것만 있냐. 준비하고 어택하면 들어가야지. 네. 그리고 잡아.
네가 속공을 때릴 때하고 외발 나갈 때하고 도움을 하란 말이야. 새까맣게 이렇게 높이 떴는데 속공을 떠 보면 다 보인다고. 그런데 그래도 밀고 나가란 말이야. 네. 김희진 선수에게 어떤 이야기 한 건가요? 앞에 브로킹 위치에 따라서 내가 빼게를 들 것인지 아니면 길게 쫙, 그러니까 이거 외발 공격 길게 나가는 공격 있잖아요. 네. 할 것인지 잘 구분해서 하라는 이야기고, 사실 레인지가 계속 될 때는 안으로 막 몰려 있잖아요. 네. 쫙 펼쳐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21대 16이 됐습니다. 벤티 서브 다시 넘어갑니다. 추격 기회 GS 칼텍스. 왼쪽 펜송이. 배윤아 두 번째 선택. 배윤아 대각선 연구샷.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나와줘야 될 이유가 지금 뭐 한송이 선수 앞에 알리샤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지금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빨리 나가는 공격이 없었잖아요. 네. 어떤 볼을 줘도 배윤아 선수는 일단 하여튼 저 처리를 하니까 마음 놓고 줘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티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윤혜숙 정확히 잡습니다. 알레! 나이스 디그! 이나연의 명품 디그! 그러나 한송이 선수가 발을 다쳤나요? 이소영이 빠진 GS 칼텍스 한송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심각합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네. 지난해 챔프전에서는 언니를 응원했던 한송이 응원을 받고 있는 오늘 경기, 그러나 부상으로 쓰러집니다. 어머니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블로킹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알레이의 발을 밟았군요. 이건 발이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이소영 선수와 같은 상황이에요. 한송이가 뛰지 못한다면 GS 칼텍스는 절망적입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네, 이 선수가 펄펄 날아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눈물을 흘리는 한송이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직감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설상가상이네요. 네. 어렵습니다. 벤티 서브로 이어집니다. 올라가죠. 대각선 득점. 자, 지금 아네리 선수가 들어왔나요? GS 칼텍스 선수들이 서로 조심해줘야 돼요. 의욕이 앞서다 보면 그 몸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한송이의 부상으로 경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넘어가죠. 이소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레시아 안쪽 23대 20, 17. 참 선수들이 11월 달부터 네. 그리그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참 부상의 위험에서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한송이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시즌이 훨씬 더 길었다고 봐야겠죠? 길었죠. 모든 국제 경기, 모든 국내 경기 다 뛰었습니다. 네. 자, 신인 아네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선수인데요. 이소진 뒤로 이동 김희진 1세트 세트포인트입니다. 한송이 선수가 일단 응급치료를 받고 있지만 통증이 심각해 보입니다. 리시브 짧았고요. 그대로 넘겨줍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이소진 왼쪽으로 박정아가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25대 18. 한송이의 부상이라는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큰 변수.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지금 한송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이 참 아프기도 하네요. 첫 세트를 IBK가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GS 칼텍스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소영도 없고 이제 한송이도 없습니다. 네. 그 안혜리 선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한 세트에 한 번 선수가 교대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네. 그 세트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 한번 들어갔다 나왔죠.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안혜리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아, 이성구 감독이 참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글쎄요 한송이 선수가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네요. 일단 워먹존에 서 있는 한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송이 선수 아까 그 발을 보니까 미리 테이핑을 하고 있었던 걸로 보이니까 네. 예방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직선 박정화의 공격이 그대로 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송이 선수 자리에 김진수 선수가 먼저 이제 두 번째 세트는 출전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또 김씨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네. 아무도 그 예상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나연의 서브. 길게 보냈습니다. 서브 득점. 유네스키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0.1초 머무는 사이에 손 스치고 지나갔네요. 네. 이럴 때 있습니다. 저 느낌 딱 오네요. 네. 좀 높았거든요. 받쳐줍니다. 올라가죠. 시간차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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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선수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배우나 선수의 표정으로 봐서는 지금 부상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 베티 선수도 저런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조심해야죠. 네. 자, 정해봐. 첫 번째 볼은 캐치가 있는 밀렸으면 네가 사인을 앞차 사인했으면 네가 볼을 잘 놓고 때려야지. 네가 만들어야지. 두 번째 거는 플레이가 너무 빠르다고 낮고 붙고 급해서 그래 급해서. 그리고 긴장하는 받아줘. 차징해주고. 아예. 이렇게. 네. 박정화의 공격. 선수들이 네. 네트 앞에서 서로 부딪힐 때 정말 조심을 해야겠군요. 가슴이 철렁한데요. 그 이정철 감독이 이효희 선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볼이 너무 낮고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쫓아가면서 공격을 하고야 된다는 거죠. 네. 1cm 높게. 네. 네. 3대0이 됐습니다. 2세트 출발이 좋은 GS 칼텍스. 올라갑니다. 오픈 스파이크. 알리시아입니다. 참 유네스 선수가 많이 받기도 하네요. 네. 이번 챔프전 들어서 점유율이 더 높아졌죠? 유네스 선수가 점유율 자체가 62%. 네. 너무 많아요. 255개 중에 158개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서브 10개 중 6개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안고 떨어집니다. 알레시아 득점. 김지수 얼굴에 맞았습니다. 연속 득점하는 알레시아 스코어는 3대2입니다. 김지수 쫓아가는 이나연 네트 앞에서 밀어넣기. 다시 한번 알레 포인트 안쪽. 3대3 동점. 3대 공격수의 타이밍이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네. 나는 빨리 뛰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수비하는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비하는 선수는요 딱 한 타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리시브 깁니다. 다이렉트가 약했어요. 준비가 늦었습니다. 벤디 연타. 다시 한번 유메숙의 토스 오른쪽 알레시아 역전타. 연속 3실점을 했던 IBK가 4득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경기 흐름이 묘하네요. 네. 계속해서 실점 나오고 있습니다. 힘 빼고 지금 시합하면서 이겨야 되겠다는 건 잊어버리라니까. 그냥 연습하던 듯 편안한 마음으로 네트가 밀어주고 세타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 정확하게 하지 마. 100%는 실수가 와. 그러니까 70% 내지만 하면 돼. 70%.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완벽하게 하려고 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내가 너무 정확히 줘야 되겠다. 내가 너무 잘 올려줘야 되겠다 하면은 실수가 나오니까 네. 아 70%만 괜찮아요. 내가 일단 받아줄 테니까 네가 책임져. 이런 그 기분을 가지라는 거죠. 한송이 선수가 다시 나오기 위해서 지금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런닝을 합니다. 올라가죠. 정대영. 위치를 가리지 않는 정대영. 한송이 선수의 그 심장은 만약에 제가 바꿔서 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면 네. 참 경기하고 잘하고 이기고 다음 경기 못해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쪽에서 알레시아 뚫었습니다. 알레시아가 벌써 13득점이네요. 네. 베티 선수가 7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2세트 들어와서는 범실 없는 경기를 펼치는 알레시아입니다. 맞습니다. 경기당 34득점이 넘습니다. 네. 김지수. 커버됐고요. 다시 높이 올립니다. 김혜는 IBK 이호희 선택. 이동 공격 득점 김희진. 이나윤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해져야 되겠어요. 네. 6대3입니다. 이번엔 배우나가 맞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자, 루틴 바운드. 윤혜숙의 터스입니다. 올라가죠. 알레시아 득점. 7대4. 네. 이 알레시아 선수의 득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마치 알레시아가 계속 전위에서만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타이밍이 굉장히 좋네요. 알렉산드라 씨가 지난 경기는 응원단 한복판에 응원을 펼쳤는데 오늘은 혼자 있습니다. 벤티의 공격이 통하고 있습니다. 7대5. 베티 서브를 이어집니다. 강 서브 득점! GS는 베티 서브 때가 네. 기회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네. 일단 집을 수 있는 힘이 됐는데 이제 브로킹이죠. 좋은 서브가 들어가면 당연히 상대는 보이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브로킹.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줄였습니다. 스코어 8대6이 됩니다. IBK가 두 점을 앞선 가운데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여자부 챔프 4차전 구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위 공격 3대2 비슷합니다. 서브는 5대2로 IBK가 앞서고 있고요. 블로킹도 아직까지는 IBK가 우세네요. 이 브로킹 부분에서 우세도 우세지만은 이게 지금 대부분 베티 선수를 잡아댔단 말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이 GS칼텍스는요. 한 점 한 점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한송이 선수가 대단하군요.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주변 선수들에게 이런 투혼이 좀 전파가 되겠죠? 큰 힘이 되고 한송이 선수가 있는 것과 김지 선수가 있는 것은 이게 차원이 다른 게 네. 상대 견제하는 브로킹 선수들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렇군요. 올라갑니다. 알레시아. 자, 베티 디그입니다. 다시 베티 준비. 강타. 자, 남지현이 받습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이나연 왼쪽 한송이. 자, 바운드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운데 후위. 자, 이번에 배우가 잡습니다. 직접 공격. 연타 봐야 되겠습니다. 윤혜수. 아, 수비 끈끈한데요. 왼쪽 한송이 페인트. 올라가죠. 알레가 마무리합니다. 세 번씩이나 기회가 됐었는데도 공격이 되지 않고 네. 이나연 선수가요 토스하는 지금 타이밍이 조금 빠른 듯 싶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그 리듬을 가지고 해주면 이 선수가 그 토스 나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거든요. 네. 미리 나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두 팀 모두 수비 집중력이 좋습니다. 한송이 직선.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아, GS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네. 1세트 부상으로 빠졌던 한송이가 2세트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리시브 흔들렸어요. 뒤쪽에서 알레시아 동점 기회 GS 칼텍스 뒤로 밀어넣기.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알레시아 막힙니다. 동점 블로킹 한송이. 이 한성민 선수가 서브 리시브 때문에 고민했던 1세트였는데 네. 오히려 뭐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투혼의 네.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9대 9 동점. 남지현, 이효희, 대각선 꽂힙니다. 박정아. 박정아 선수가 책임 프리전에 올라서 네. 이 표정 자체도 자신감이 붙는 듯 싶어요. 그렇습니다. 늘 1인자보다는 2인자라는 생각을 꼭 나타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좋은 모습입니다. 한 단계 성장한 박정아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0대 9. 김희진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리시브 됐고요. 빠르게 왼쪽 한송이 처리기 성공. 아 괜찮아 보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네. 뭐 GS 그 팬이라 그런 게 아니고 또 그 IBK를 응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챔프전답게 최고의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를 치러줘야 됩니다. 팬들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 팬들이 원하는 경기입니다. 올라가죠. 알레시아 득점. 자, 알레시아 오늘도 꾸준합니다. 16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시간차. 아, 그러나 수비됐습니다. 연타. 왼쪽 갑니다. 정대영. 잘 받았고요. 왼쪽 박정아. 한 손으로 받는 한송이. 높이 올렸습니다. 윤혜수 보냅니다. 그리고 박정아. 나가나요? 나가나요? 아웃이에요. 아, 타이밍이 조금 늦었는데 네. 그대로 때렸군요. 벌써 때렸을요. 점프했을 때는 볼이 흘렀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까지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벗어납니다. 네. 11대 11 동점이 됐습니다. 이나연의 서브. 오픈 알레시아 라인 안쪽. 그렇죠. 이효 네. 선수가 여유는 뭐 경험 많은 선수라 하더라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지현 선수의 눈에는 쫙 더 잘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트를 스칩니다. 왼쪽 베티 블락아웃입니다. 지금처럼 볼이 올라와줘야 돼요. 이나연 네. 선수. 제가 선수 생활했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 혼자 한다고 경기가 되니?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본인의 리듬보다는 공격수 호흡을 잘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12대 12 다시 동점. 빠르게. 자, 유희옥 그러나 잡혔습니다. 벤디 강타 역전타. 13대 12로 GS가 앞서갑니다. 다시 흐름을 가져오는 GS 칼텍스입니다.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는데 때리는 순간이 굉장히 빨랐던 벤디 선수. 네. 정대영 서브는 길게 올라가죠. 알레 마무리 됐습니다. 쫓아가는 정대영. 아. 자 쉽게 내주는 네. 포인트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그냥 득점 올려줬네요. 참 어렵게 정대영 선수가 받았고 그렇죠. 이나연 선수가요. 상황 있어서도 하여튼 어택라인 근처는 갖다 놔줬어야 될 볼인데 네. 아쉽네요. 신현경의 서브. 레시브 안정적입니다. 배윤아 페인트. 자, 던져 올렸습니다. 가운데 김희진. 다시 올라갑니다. 배윤아 연타. 넘어갔죠. 자, 이번에도 볼이 뒤로 갑니다. 그러나 안쪽. 아 베티가 베티의 테크닉으로 처리하네요. 네.
이럴 때 배팅이 땡큐죠. 네. 박재관 선수가 잠시 방심을 했나요? 아, 볼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배티 서브. 네, 남주현 리시브 깁니다. 서브 득점. 오늘 자신의 두 번째 서브 득점 기록하는 배티. 다시 분위기를 GS 칼텍스로 가지고 오네요. 네. 역시 오늘의 그 경기 키는 서브네요. 네. 네. 특히나 배티 서브일 때 IBK가 한 번에 돌릴 수 있느냐가 과제예요. 네. 자, 이번에 받았습니다. 알레시아. 터치아웃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을 알레시아 선수가 오른쪽에서 공격할 때는 직선보다는 아주 네. 잘 때리는 직선을 준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브로킹이 안쪽으로 당겨줬으면 하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은 서브가 네. 길었습니다. 알레시아. 16대 14가 됐습니다. GS 칼텍스가 앞선 가운데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수됐습니다. 발목 부상을 당했던 한송이가 다시 테이핑을 하고 투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선수들은 또 말하지 않지만 네. 어떤 힘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엄마 마음이 가장 아마 안타까웠을 네, 거고 지금은 또 안도하시겠죠. 네, 두 분의 네. 어머니가 옷을 벗으셨네요. 그렇습니다. 합의 판정을 하는 한상규 주심. 네, 한송이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네. 터치아웃입니다. 16대 15 한 점 차입니다. 윤혜숙의 서브 길게 보냈습니다. 쫓아가는 이나연 가운데 벤티 가르마키 득점. 이서진 선수 언제나 들어가면 네. 나한테 브로킹과 이다 패스 페인트 둘 중에 하나는 하네요. 킥값을 합니다. 네. 이서진 이정철 감독이 뭐 이서진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자, 밀어넣기 안고 떨어집니다. IBK 다시 한번 역전 기회. 스파이커 맞지 않았군요. 아웃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정 선수 네 손에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유정의 왼손인데요. 맞습니다. 자, 이정철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기업은 행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터치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자, 결과를 바꾸고 있는 이정철 감독입니다. 자, 이정철 감독이 비디오 판독 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세트를 완사이드하게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17대 16 IBK가 다시 앞서갑니다. 가운데죠. 셋입니다. 페인트 쫓아오는 윤혜석 그리고 가운데 김희진. 나현정이 건져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배티. 이번에 득점. 뭐 배티 선수가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그 IBK가요 철저하게 일단 배티 선수 먼저 견제를 합니다. 네. 좋은 수비가 됐고 그래서 펼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운데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격은 올라갑니다. 알레시아 페인트. 가운데 정대영. 자, 랠리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알레. 자, 안고 떨어지는 정대영. 비석권 득점. 빠르네요. 네, 좋아요. 현재 6개 구단 가운데 가장 뭐 성공을 빨리 하는 랠리 때 빨리 할 수 있는 콤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대영이 받고 네. 이나연을 다시 쳐다봅니다. 상대가 준비하기 전에 빠르게 속공이 이루어졌죠. 네. 정대영 속공 3득점, 김희진은 4득점.
18대 17 다시 GS가 앞서갑니다. 비속공 김희진 맞서네요. 아, 응수를 하네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이. 자, 가운데를 내주지 않는 이호이 세터입니다. 아, 높이가 좋았네요. 18대 18 동점에서 김희진의 서브. 올라갑니다. 속공. 자, 이번에 잡았습니다. 뒤에서 알레시아. 뒤로 배팁니다. 네. 반드시 지금처럼 GS 칼텍스는요, 정대훈 선수가 이렇게 베티 선수를 공격을 시키려면 네. 반드시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플레이는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 오늘 경기의 승부처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 한 점 승부입니다. 이숙자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위 쪽이 높이가 좋거든요. 네. GS 칼텍스 가운데 알레시아 득점. 19대 19 다시 동점. 봄실 금물입니다. 여기서 봄실 하나는 두 점 석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해줘야 되고 뒤에 커버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베티가 뚫었습니다. 20대 19. 역시 뭐 외국인 선수들이요 위기 때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승부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티와 알레시아의 대결로 이제 좁혀집니다. 한 번의 범실이 차이를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20대 19. 짧게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 이나연. 네. 이것도 바로 큰 범실이죠. 네. 왜냐하면 서브 리슈가 정확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연결할 정도만 되면 네. 사실 범실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잔발 움직여. 잔발 괜찮아 괜찮아. 너 올려놔. 자, 상대가 서브 리슈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벤트 높게 올려놓는데 타이밍 빠르잖아. 천천히 기다렸다가 무릎 떠서 뜨라니까. 서브 시간에 올라가 타이밍 아니면 1세트에 베티의 공격을 자주 잡았던 IBK인데 지금 블로킹 타이밍이 좀 맞지 않고 있어요. 21대 19입니다. 올라갑니다. 알레시아. 자, 준비됐습니다. 왼쪽이죠. 대유나. 자, 블로킹 커버 됩니다. 다시 넘어가죠. 밀어넣게 정대영. 노련함. 아, 노련함이 유기 때 빛났네요. 아, 센스 만점이네요. 좋습니다. 이 욕심 부리지 않고 반드시 그 네트 근처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일 때는요. 네. 몸이 먼저 가줘야 되거든요. 발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고비를 일단은 넘기는 GS 칼텍스네요. 22대 19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알레시아 이번엔 득점. 22대 20. 24대 21에서도 뒤집어지는데 네.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네. 네. 이게 올해 서브 리시브가 얼마나 힘드냐면 작년 그 현대 서브 리시브 성공률이 42%에 가까웠는데 네. GS 칼텍스가 올해 1위인데도 불구하고 36%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최선화가 서브를 넣습니다. 한송이죠. 대각선 앵글샷. 23대 20. 한 포인트가 중요할 때 해결을 하는 매트입니다. 네, 그것 또한 이나연 선수가 언더로 올리는 볼이잖아요. 네. 18득점째 기록하는 매트. 남지현 밀어줍니다. 오른쪽 알레. 수비됐습니다. 김해는 GS 칼텍스 연타. 2단, 3단 넘기지 못합니다. 24대 20세 포인트.
2세트는 GS 칼텍스가 승기를 네. 잡았습니다. 최유종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은요 본인이 때리는 공격력보다 더 배우나 선수나 다른 쪽에 있는 선수가 더 강하다면 네. 본인이 2단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알레 나 바운드 됐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벤티 준비 강타 수비됐고요. 알레 안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번엔 오른쪽 미러니 캐쳐 배유나가 2세트를 끝냈습니다. 25대 20. 아 GS가 2세트 가져오네요. 끈끈하네요. 지금 위험할 때마다 뭐 헤드사이클 해준 베티 선수가 1세트하고 다른 모습이죠. 네. 1세트는 IBK, 2세트는 GS 칼텍스.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GS 칼텍스가 2세트를 가져오면서 다시 1대 1이 됐습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자, 바운드 시킵니다. 그러나 수비가 흐트러져서는 IBK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첫 번째는 GS 칼텍스가 한송이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 야, 이 위기 때 네. 굉장히 노련함이 빛났던 배윤아 선수나 정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볼을 두 개째 놓치고 있는 IBK네요. 네. 정대영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신현경이 받습니다. 알레시아가 다시 넘겼고요. 커버됩니다. 두 번째 신현경. 다시 한번 네트 앞에서 베티. 건져 올립니다. 다시 한번 강타. 좋습니다. 아 루키다운 자신감. 아 신현경 선수가요. 신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 그 때리는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아, 두 선수 사이를 잘 뚫었네요. 그렇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공격할 수 있어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윤혜숙을 일단 쉬게 하네요. 네. 이거 보십시오. 윤혜숙 선수가 지금 1, 2, 3차전하고는 달리 공격에서 득점을 얻습니다. 네. 그럼 균형이 외쪽에서 공격이 전혀 없었다면 아무래도 리그 때보다는 단기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격을 살려가겠다는 이야기죠. 자 이정철 감독의 진단은 반드시 알레시아 말고 왼쪽 공격이 돼야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윤희 선수가 오늘 그 3차전까지 하고는 달리 서브 리시브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신현경 선수와 리시브는 받는 게 비슷하다고 보고 네. 공격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안쪽! 알레 서브 득점! 정확한 기준, 그러니까 들어왔을까 아니면 아닐까 할 때는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나현정 이번엔 받습니다. 배윤아 페인트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효희 블락아웃입니다. 아, 신현경 선수가 정말 큰 경기에 서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득점하는 신현경. 이소영 선수하고 신현경 선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라이벌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소영 선수가 좋은 기회에 활약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신현경 선수도 얼마나 마음을 다졌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큰 무대에 서 있는 신현경 선수입니다. 쫓아갔고요. 빠르게 한송이. 아, 남지현 뛰어옵니다. 그리고 알레시아 득점. 5대 3이 됐습니다. 글쎄요. 2세트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철 감독이 그 큰 사실 결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윤혜선 선수를 뺀 수 있다는 거는 또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아, 큰 결단이죠. 네. 네. 한송이. 나이스 고. 자, 남지현이 잘 잡습니다. 왼쪽 박정아. 다시 올라갑니다. 자, 막혔고요. 김희진입니다. IBK 밀어넣기. 자, 왼쪽 봅니다. 뚫었습니다. 박정아의 득점.
최유정 선수의 손 사이로 빠져나가는군요. 아, 손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느셨어요. 네. 들어가는 중간에 볼이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것만 가지고 하면은 브로킹 정확한 타이밍에 수비가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속을 써야 돼. 네가 조급하면 안 돼. 네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 배운 걸 써먹어야지. 다시 다시! 자제 소미한테 올라가면은 아웃이든 뭐든 결정나. 저기서 이 리바 바운드 시킨 게 생각하지 말고. 어? 괜찮아 괜찮아. 자시스. 가자. 자 결국 이나연 선수가 키를 주고 있네요. 운영을 네. 차분하게 하라는 이야기고 상대의 가장 길을 살려주는 거 뭐냐면요. 네. 세게 때리는데 바운드가 예쁘게 되는 거잖아요. 유효브로킹 네.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속공 잡혔습니다. 벤티 밀어넣기 뚫었습니다. 타이밍을 늦췄던 벤티입니다. 최유정의 서브. 레시브 안정적입니다. 박정아 다가서면서 득점. 아, 나이스 토스가 됐고 이 GS 칼텍스는요. 지금 상황은 남지현 선수와 윤혜수 선수의 축이었던 서브 리시브가 지금 신현경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오히려 이 신현경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김희진의 네. 서브. 자, 위에서 잡았습니다. 가운데죠. 베티. 자, 수비됩니다. 알레시아 다시 한번 베티 벗어납니다. 지금 모두 두 팀이 단조로웠어요. 단조롭고요. 정확히 올려줘야 돼요. 네. 그대로 나가는 네, 모습이죠. 훨씬 벗어났고 네. 나연정 선수가 첫 번째 받는 볼이 이렇게 많이 굴렀잖아요. 네. 거기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8-4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오늘 시즌이 끝날지 아니면 내일모레 화성으로 다시 건너갈지 오늘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세트스코어는 1-1 경기는 3세트 정말 중요한 세트입니다. 과감한 변화를 줬던 이장철 감독인데요. 뭐 기대에 부응이나 하듯 신영희 선수가 왼쪽에 그 침묵을 지켰던 공격을 살려내면서 네. 세 번째 세트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의 서브 리시브 짧았습니다. 한송이 한성희 선수 쪽으로 가니까 이상구 네. 감독의 말대로 결정이 나네요. 결정을 내줘야 돼요. 내가 아웃 나가도 좋으니까 상대편 기분 좋게 만드는 공격만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고 네. 이호희 선수나 이나연 선수가 있었을 때 그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두 팀 다 득점이 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성희 서브 신현경 리시브 깁니다. 안쪽이에요. 기분 좋은 득점. 네. 참 세터들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감각적이네요. 이효희 밀어줍니다. 속공. 네. 스코어 9-6입니다. 서브는 이나연. 낮게옵니다. 박정아. 자, 마운드 시킵니다. 오른쪽 배팅 가로막기 득점 말레이시아. 알레시아 선수도 잘 지켰습니다만 네. 이나연 선수가 더 침착해져야 돼요. 혼자 빨라진다고 지금 그 공격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팀의 공격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팀의 약점도 잘 노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속공. 정대영. 자, 대부분의 시간을 이나연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공을 가장 만지는 선수가 세타와 그 리베로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역할이죠. 네. 짧은 서브 흔들립니다.
공격 기회 GS 칼텍스. 이나연 선택 시간차. 다시 한번 밀어내는 배우나. 그렇죠. 확실히 응용 면에서는 네. 배우나나 정대영 노련하네요. 습관적인 판단이 네. 빠르고 이 판단이 되더라도 그리고 세컨드 첫 번은 파운드 다시 시켰잖아. 또 엄청잖아. 네. 그러면 세컨드 또 해야지 이걸 주바에. 받기 전에 짧은 거를 네가 빨리 볼에 10개를 해야 된다고. 네. 빨리 한 발 들어가야지. 네. 네. 그런 거는 어려운 거는 올려놓으란 말이야. 네. 이렇게. 신현경 선수가 지금 자신의 볼을 탁탁 칠 정도로 네.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정신 이런 차리자.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이 어린 선수들에게는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지 어떤 계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알레시아 수비됩니다. 다시 한번 추격 기회 왼쪽 벤티 직선 그대로 아웃입니다. 네. 2단 올릴 때는 이나연 선수 무릎을 더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 아웃이고 네. 그래야지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혜숙이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대 8. 짧았습니다. 가운데서 김희진 밀어넣기 한쪽. 자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김희진 선수도 그렇고 타점 높죠. 네. 양효진 선수도 이 그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두 선수의 타점이 높기 때문에 보이면서도 볼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숙자 세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나연 선수가 계속 빨랐죠. 네. 배윤아 자 가로막기 다시 두 번째 속공 넘어왔습니다. 이어 2점부터 가운데 김희진 스파이크 득점 13대 8 연속 득점. 점수차를 벌리는 IBK입니다. 김희진 선수까지 정말 정신없이 득점에 가세하면 어렵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타임아웃 서브리시보가 안 되면은 세타들이 완벽하게 지금 내가 희생해가지고 훨씬 쪽으로 좀 올려줘. 안 되면 높게 주면 여유도 있잖아. 급하다고 급하게 주면 공격수가 급하게 때리면 브로킹 보지도 못하잖아. 서브리시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그것만 잡으면 따라갈 수 있다. 서브리시브만 되면 네. 된다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오늘 그 흐름이 뭐 두 점, 석점 이거는 뭐 다반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양유나는 트레이닝복을 입었고요. 이제 나현정 혼자 뛰고 있습니다. 막혔고요. 블록킹 커버 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 네. 블락아웃 득점. 베티 선수가 왼쪽에 있고 만약에 배우나 선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네. 지금 상황은요 충분히 그 활용을 해도 될 듯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베티 서브거든요. 남지현 정확히 흡수합니다. 미속공 득점. 한 번에 돌려놓는 IBK. 벌써 김희진 선수가 10득점, 공격 성공률 56%가 넘었습니다. 아 오늘은 김희진이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 경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박정호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잘했으면 오늘 김희진 선수가 조금은 날아다닐 거야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잘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14대 10. 이게 기술적인 공격이에요. 네. 배윤아 선수가 강해서 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코스를 잘 노렸습니다. 네트 받고 안쪽 서브 득점. 배
예은화 선수가 이번 챔피언 네. 결정전 들어와서 중요한 고비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득점이 그 축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남주현 같습니다. 이소진 선택. 알레시아 범실을 의해줍니다. 자, 두 점 차로 좁혀집니다. 네. 이효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효희 씨가 알레시아를 선택할지 김희진 선택할지. 네. 왼쪽 신현경. 자, 바운드 시킵니다. 주격 기회 왼쪽 한송이. 두 번째 이숙자. 가운데입니다. 벨티. 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신현경. 김희진. 제스 칼텍스. 벨티 강타. 라인 한쪽. 한 점 터치가 됐습니다. 아, 이수타 선수가 안쪽으로 잘 당겨졌네요. 네. 점프하기도 전에 아 이거 득점이다 하는 느낌이 올 정도로 아주 정확히 안쪽에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8에서 지금 14대 13 한 점 차예요. 그렇죠. 이수나 거의 한 번 이렇게 때려 끝보고 스윙이 됐다 뭐 밋밋하단 말이야. 그리고 한 점 차로 쫓기고 있는 IBK입니다. 네. 자, 오늘이 끝내는 날이란 이야기인가요? 네. 참 약속된 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희 선수가 만약에 이동을 하고 알레시아 선수가 가운데서 후위 공격을 할 수 있다면 네. 김민희 선수가 오른쪽으로 쫙 끌고 나가는 게 좋을 듯 싶은데 그렇군요. 지금 알레시아의 위치가 또 왼쪽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네. 예은아 서브 이동했네요. 이동했네요. 알레 네. 지금 보십시오. 그 후위 공격을 할 때는 가장 선택의 폭이 넓은 가운데서 가장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김민희 선수가 나가줘야 된다는 거.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득점을 꼭 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정확한 그 호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15대 13 신현경. 자, 바운드 됩니다. 넘어가죠. 한승 강타 신현경 리그입니다. 그리고 알레 득점. 아, 꼬꼬마 신현경 선수가 정말 그 어제 배우나 선수가 보여줬던 지난번 3차전 때 보여줬던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100만 불짜리 리그를 이번에 신현경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알레시아의 득점으로 16대 13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16대 13으로 IBK 기어보닝이 앞선 가운데 3세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3세트. 아, 신인 신현경의 활약이 네, 대단합니다. 이경철 감독의 과감한 선택이 네. 아, 신현경 선수의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신현경의 서브. 직선 쪽 올라가죠. 레디 터치아웃입니다. 알레시아는 후위 9득점, 벤티 역시 후위 9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최유정의 서브. 잘 봤습니다. 시간차. 두 번째 김유진 가로막게 한송이. 한송이가 잘 지켰네요. 정말 경기 모르겠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그 천공 같은 페인트가 나와줘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선수가 참 그 눈치 빠르게 잘 이동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부상 투혼을 보여주는 한송이의 블로킹 네. 득점. 이제 한 점 차입니다. 김지수의 서브. 쫓아가죠. 알레시아. 아 늦었어요. 김지수. 당연히 김지수 선수가 해줘야죠. 그렇죠. 이 좋은 수비를 이렇게 주면 너무 허무합니다. 아 배우나 수비 좋았거든요. 그럼요.
아, 이 수비 보세요. 당연히 가져야죠. 네. 네. 이거 왜 그랬는지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지옥은 멋지네요. 17대 15입니다. 가운데 베티 2단, 3단. 자, 집중력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숙자 선택, 이동 공격. 자, 이번에도 바운드 됩니다. 뒤로. 자, 막혔습니다. 이효이 왼쪽 박정아 득점. 18대 15. 네. 너무 평범한 볼이 지금 안 됐던 김수 선수인데 네. 한 번의 결과가 네. 지금 이런 차이를 이런 만들었어요. 차이를 만들고 또 반면에 신혜경 선수는 줄볼을 받아내면서 또 득점을 네. 가져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8대 15입니다. 자, 호흡 좋지 않았고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IBK 알레시아 벗어납니다. 아, 그러나 네. 터치아웃이군요. 글쎄요. 아, 지금 많이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네. 저 손 근처 네, 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한송이 네. 선수는 안 맞았어요. 네네. 부심 사선심과 다시 이야기를 나눈 한상규 주심. 뭐 정확히 판단을 하겠죠. 네. 네. 네, 다시 GS의 득점 인정하고 네.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글쎄요, GS가 여기서 브로킹이 나와줄까요? 네, 하나 나와줘야 될 타이밍인데요. 18대 16, 두 점차. 박정아, 클락다운입니다. 이효희 선수가 아주 가볍게 착 밀어주네요. 네. 리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16. 이효희 서브. 자, 대각선. 올라가죠, 베티. 오른쪽입니다. 알레! 안쪽인가요? 나간 걸로 보입니다. 바깥쪽이군요. 네. 아, 이거는 뭐 신현경 선수가 골랐다기보다 지금 네. 뭐 쫓아가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행운의 득점. 그렇군요. 네. GS 카텍스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양쪽 선수들이 모두 아웃 판정을 했습니다. 네. 20대 16. 시간차. 이숙자 나오고 다시 이나연이 들어갑니다. 20대 17.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신현경. 알레시아 막힙니다. 두 점차. 이야, 이거 세 명의 브로커가 미리 쫓아갔잖아요. 네. 예측된 플레이가 아, 정대근 선수가 잘 지켰네요. 그렇습니다. 비 오른쪽 비워주고 코스를 네. 정확히 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20대 18, 두 점 차입니다. 이라인의 서브 신현경 쪽을 향합니다. 왼쪽 알레시아 수비 됐어요. 띄워줍니다. 대윤아 2단 그대로 넘겨야죠. 연타입니다. 다시 한번 찬스 볼. 벤디 강타. 이것은 큰 범실이네요. 이건 큰 범실이에요. 물론 볼은 마음에 드는 볼이 않았다 하더라도 득점을 반드시 내줘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 알레시아 선수는 너무 의식했나요? 그러네요. 자, 이 득점이 됐다면 네.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아웃이 됐고. 안타깝죠. 올려줍니다. 속공. 자, 최선화 수비 좋습니다. 다시 한번 GS의 기회. 다시 한번 속공. 이번엔 남재현 리그 올려줍니다. 신현경 스파이커. 대윤아 범실인가요? 정대영 선수가 네트를 건드린 걸로 보입니다. 정대영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최선화 선수가 또 들어가더니 네. 이 좋은 수비를 하고 중요할 때 뭐 IBK가 수비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교체로 들어가서 항상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최선화입니다. 21-18. 패티 이번에 득점. 아, 이 나인 선수가 좀 배짱을 두둑히 좀 가져야 되겠어요. 네. 너무 조심조심스럽게 볼을 올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꾸 볼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볼거리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22-19입니다. 나갔어요. 참 잘 골랐네요. 네. 23-19. 길게 보냅니다. 네트 앞에서 벤티 가로막힌 3포인트. 24-19. 알레시아군요. 네. 오늘 알레시아가 뭐 기분 좋은 블로킹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레시아 혼자서 블로킹 5득점. 아, 맞지 않아요. 네. IBK 끝낼까요? 김희진 페인트 쫓아왔습니다. 다이렉트 안쪽. 25-19. 3세트는 IBK. 자, 다시 IBK가 우승의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0% 능선을 넘었네요. 네. 세트 스코어는 2-1. GS는 다시 한번 마지막에 몰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칼텍스가 다시 마지막에 몰렸습니다. IBK는 이 기회를 꼭 잡고 싶겠죠? 네. GS 칼텍스가 잡을 수 있는, 뭐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잘했다는 것보다 본인들의 몸실에 의해서 자꾸 맥이 끊기면서 3세트를 내줬네요. 네. 3세트를 IBK가 다시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2-1. 이제 IBK는 통합 우승까지 한 세트가 남았습니다. 이승자가 스타팅으로 출발합니다. 오픈 스파이크. 아, 수비됐습니다. 벤디 네. 막힙니다. 막히네요. 벤디 선수가 지금 주춤주춤 하잖아요. 네. 왜냐면요, 이 벤디 선수가 체공력이 좋은 선수라 하더라도 본인의 리듬대로 쫙 들어가면서 좀 부르셔야 되는데 네.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코스도 이렇게 되죠. 높이도 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박정아 서브 대각선 올라갑니다. 석범 이숙자 정대영. 이게 두고두고 김수진 선수가 왜 연결을 안 했는지 그게 네. 에, 아쉽네요. 어, 그렇죠? 3세트 가장 아쉬운 GS의 장면이었죠. 네. 1-1 동점됐습니다. 서브는 정대영. 아, 연타였고요. 패티 벗어납니다. 아, 이혁 선수의 손에 맞았군요. 걸렸습니다. 한상규 네. 주심. 네. 네. 다시 터치아웃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2-1 GS 칼텍스가 한 점 앞섭니다. 신현경 짧았고요. 오른쪽 알레. 자, 받쳐줍니다. 다시 한 번 득점하는 배윤아. 아, 배윤아 선수가 역시 뭐 큰 경기에 강하네요. 네. 뭐 경기 내내 그 10득점 이하로 유지했던 정규리그인데 네. 지금 오늘 벌써 11득점이고 본인의 6.2득점이 정규리그 득점이거든요. 그렇군요.
첫 번째 타임아웃 IBK. 볼이 많이 흔들리잖아. 하체로 중심을 잡고 방향을 네가 붙어 칠 수는 왼발을 앞에다 놓으라고 방향을 잡아서 앞에다가 올려놓으란 말이야. 밟히고 준비해보자. 거꾸로 봐야지. 알레 지금도 올라오고 더 빨리 때려. 빨리. 아니게. 이정철 감독은 루키 신현경을 그대로 4세트도 믿고 갑니다. 신현경을 선택했고 이 알레시아 선수가요. 타임 부를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입모양만 봐도 오늘도 빨리 때리라는 이야기구나 알겠고 야 신현경 선수 글쎄요. 많은 지시를 했지만은 지금 기회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네. 3대 1. 정대영 선수. 신현경 잘 받았죠. 올려줍니다. 알레시아 득점. 신현경 선수가 중간에 그 손가락 부상 있었잖아요. 네. 이 중요한 시기 때 본인의 기회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유희용의 서브 역시 안정적입니다. 커버되는 밴드 시간차. 이숙자가 들어오면서 좀 더 확실한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빠르게 가지 않지만 정확히 가고 있습니다. 네. 베티 서브입니다. 신현경 맞습니다. 성공! 왼쪽 한송이 밀어넣기. 올라가나요? 크리오 다이렉터! 남지현 벌써 쫓아왔습니다. 뒤에서 연타. 이숙자 선택. 오른쪽 스파이크 득점. 나이스 터치고 배은하 선수 좋은 공격 이야기네요. 네. 예. 그 배은하 선수 어머니 응원 오셨잖아요. 네네. 오늘 제일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3차전 때 그렇고요. 네. 한송이 선수 어머님은 안도의 한숨을 그리고 배은하 선수 어머님은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 서브가 길었군요, 벤디. 자, 5대 3입니다. 잘 갔고요. 이동. 자, 오픈 커버 됩니다. 아, 그대로 보내는군요. 찬스는 IBK, 뒤로. 네, 가로막기 득점! 김희진 단독박지! 그렇습니다. 아, 김희진 선수 선택이 아주 좋았네요. 네. 오히려 지금 배은하 선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비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브루킹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최고야. 서브 득점 나왔습니다. 동점 포인트! 자, 기분 좋은 브루킹과 서브 득점으로 흐름을 가져옵니다. 가장 쉽게 올릴 수 있는 득점을 연이어서 내면서 네. 단숨에 동점을 만들어내는 IBK 선수들 이게 결승전 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 말끔히 씻어내네요. 짧게 놓으려고 그러니까 걸리는데 그거를 좀 길게 뒤에다 6번, 3번에 넘어주면 되죠. 밑에서 때려가지고 가위를 놓는 건 자신 있게 빌든가 해야지. 놓으냐 연습시켜. 자. 자, 서브 시프가 중요한 거야. 배윤아와 최유정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서브 리시브입니다. 서브 리시브입니다. 네. 서브 리시브고 아 그렇죠. 그 남녀 선수가 워낙에 뭐 디그를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이렉트 놓친 건 아쉽죠. 아, 그렇죠. 네. 준비가 필요합니다. 헤티 남지현 디그 알레시아 2단 자, 3단 넘게 하죠. 이숙자 싱글 토스 막힙니다. 자, 연타를 넘기는 벤디 다시 한번 기회. 이효리 빠르게 속공. 자, 마운드 시킵니다. 벤디 준비 강타 득점. 아, 벤디가 긴 랠리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 하여튼 급한 상황인데 코트에 넣기보다는 네. 터치아웃 시키는 거. 아, 이게 어려워요. 직선적. 뒤로 가죠. 걸렸어요. 최유정. 최유정 선수가 다이렉트.
다시 넣쳤던 것을 만회를 하네요. 네. 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GS 칼텍스는 지난 경기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최유종의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디브지 안쪽입니다. 7-6 신현경의 서브 가운데죠. 베티 네 그대로 지나갑니다. 7-7 동점 나현정, 이숙자, 왼쪽 한송이. 자, 바운드 시킵니다. IBK 왼쪽 박정아. 자, 쫓아가는 베티. 자, 3단 넘겼습니다. 길게 밀어주는 이호이 뒤로 베티.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연타. 다시 한번 GS 한송이. 수비됐고요. 돌아옵니다. 박정아. 맞았군요. 맞았군요. 네. 터치아웃입니다. 네네. 야, 이거 뭐 경기가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 알레시아 선수가 넘어지면서 수비하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볼을 네. 걷어올렸던 알레시아. 이 수비도 됐고요. 자, 긴 랠리의 마침표를 박정아 선수가 찍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1. 4세트 IBK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8-7. 신현경. 가운데죠, 베티. 나갔나요? 아, 이거 나가면... 급격히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IBK 선수들이 사실 본인들이 실수가 나올 만도 한데 실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한상규 주심. 그대로 나갑니다. 네. 아웃 판정을 했습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도 IBK가 17개, 경기당 17개로 아주 적었고 네. 결승전에서도 19개를 유지했으니까요. 리그 때하고 그다지 크게 봉실이 많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한송이 쪽. 에디. 이번엔 득점. 네. 알레시아 수비 열심히 하네요. 9-8입니다. 네. 알레시아 선수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신현경 선수를 선택한 이정철 감독, 신현경 선수가 잘하는 게 눈에 보이지 네. 그다지 아주 어이없는 몸실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제목 이상을 지금 신현경은 네. 해주고 있습니다. 알레시안 벌써 30득점을 넘어섰고요. 김희진의 서브. 낮고 빠른 서브가 이어집니다. 가운데 정대영. 쫓아가는 알레. 3단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GS. 속공 득점. 여전히 뭐 정대영 선수가 빠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알레시안 선수가 뭐 이거 한국 배우들을 네, 많이 배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196cm의 알레시아가 유연한 수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 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죠? 네.
공 정대영. 자, 잡았습니다. 박정아. 올라가죠. 오픈 베티. 다시 한번 스파이크. 네. 뚫습니다. 어, 남지원 선수도 뭐 제자리에 가서 딱딱 지키고 있고. 네. 2단 연결하는 신영용 선수도 좀 칭찬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고 공격까지 뭐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네요. 네. 베티한테 알렌시아하고 정명수 봐라 길게. 브로킹 이렇게 들어가. 브로킹 보고 때리라고 그래. 약간 돌아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맞고 나가죠. 자, 지금 더 주면 안 돼. 이선구 감독이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세트. 두 번째. 네. 타임아웃을 다 썼습니다. 베티한테 특별 주문을 했어요. 어, 이제는요. 지금 12대 9고 네 번째 세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티 선수가 해줘야 되고. 네. 뭐 좀 보이더라도 정확히 올려서 베티 선수가 승부를 넣을 수 있도록, 승부수를 걸 수 있도록 맡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이숙자, 이속공 정대영. 자, 바운드 됩니다. 이호희 선택. 왼쪽 박정아 득점. 13대 9. 상대는 박정아 선수는 계속해서 제 몫을 해주고. 네. 어, 알리샤 선수야 오늘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게 GS 칼텍스가 이기려면 어느 선수 한 명은 떨어져 줘야 되는데. 그렇죠. 수비하는 선수들의 분담을 하고 공격하는 선수들 또 양 사이드에서 공격을 해준단 말이에요. 베티. 네. 다시 수비됩니다. 올라가죠. 박정아 스파이커. 자, 뒤에서 받았습니다. 가운데 정대현 페인트. 자, 몸을 던집니다. 올라가죠. 알레시아 스파이커. 벗어납니다. 자, 이정철 감독은 3차전 생각한다면 이번 세트 반드시 끝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범실이 아쉬운 거죠. 이번엔 알레가 뚫었습니다. 자, 알레도 또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든 볼을 포인트로 연결하고 싶을 겁니다. 박정아의 서브 잘 갖다 줍니다. 속공. 왼쪽에 백띠가 뚫었습니다. 14대 11. 정대영 서브 쫓아가는 이효희. 아,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라이트 줘야 돼요. 왼쪽으로 왔어요. 가로막기 득점. 지금요 100% 라이트로 가야 됩니다. 네. 아, 신경기 선수가 앞에 있기도 했지만 오늘 배윤아 선수가 중요한 상황일 때 득점 굉장히 좋은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베티 선수 쪽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100% 배윤아 선수한테 가졌어야죠. 이숙자 선수의 손끝에서 물이 떠나기 전에 박미 해설위원이. 네. 안 되어라고 하셨는데. 아. 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스 칼텍스. 올라가죠. 알레시아. 이번엔 왼쪽 배윤아. 자, 거리가 있습니다. 네. 막힙니다. 일단 하여튼 숨을 돌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2. 과감한 때입니다. GS 카테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격 수익이 올라오면은요 너무 저급하게 코트장에 넣기보다는 하여튼 브로킹 보고 쳐낸다는 생각도 해도 괜찮고. 네. 어차피 지금은 어떤 결단을 해줘야 될 때거든요. 그렇군요. 자, 또다시 알레시아. 연타. 왼쪽 신현경 안쪽. 루키 신현경. 오늘 신현경 선수 기록 받을 만해요. 네. 네. 또 이때쯤에 한번 이야기해줘야죠. 선명여고. 그렇습니다. 네, 선명여고 교장 선생님 좋아하셔도 기뻐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요. 네. 유네수 개빈 자리를 신현경이 채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16대 12.
물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요 마무리 깔끔한 정리가 이제는 중요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신현경의 선택이 적중하는 흐름이에요. 네. 알레시아 서브 짧게 옵니다. 올라가죠. 한송이. 자 남지현 잡습니다. 최선화가 올려줬고요. 네트 맞고 건져 올립니다. 다시 한번 3단 연결. 김혜는 IBK. 김희진 득점. 17-12. 한 점 한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 지금 기세라면은요 이효희 선수가 어느 선수에게 올려줘도 좋을 듯 싶을 정도로 네. IBK가 정말 좋은 리듬을 가지고 경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나현정 보냅니다. 속공 막힙니다. 김희진 가로막게. 18-12. 18-12 정도 되면 지금 그 브로킹도 12-8이고 사실 그 승에 대한 예감을 가질 수 있는 점수 네. 차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조심스럽게 가겠죠. 그렇습니다. 한 번에 경험이 네. 있는 IBK로서는 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렸어요. 넘깁니다. 다이렉트입니다. 한송이 빠르게 18-13. 뭐 아직도 GS 칼텍스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참 IBK가 선수층이 두텁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김희진 안쪽. 아 김희진 지금 상대 코트가 보여요. 여유가 있죠. 네. 현재 16득점, 공격 성공률이 무려 53%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우승에 가까이 다가서는 IBK입니다. 한송이 대각선 안쪽입니다. 19-14. 또다시 마음을 비우는 이선구 감독. 김지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낮게 넘어가죠. 자 추격 기회 뒤로 이동 공격. 아 신현경 수비 대단하네요. 연타로 넘깁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네. 득점 김희진. 아 김희진 선수가 물론 마무리는 하지만 오늘도 IBK의 수비는 아주 튼튼합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진 선수가 주춤하나 싶더니 또 네. 꼼꼼한 신현경 선수가 그 자리를 잘 지켜주네요. 그렇습니다. 20-14. 김희진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강하게 가겠죠. 강 서브. 한송이 뚫었습니다. 오늘 알리샤 선수가 힘들어요. 네. 공격도 공격이지만 워낙 많이 받고 넘어집니다. 노링 우리가 넘어지는 동작을 한번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군요. 20-15입니다. 한송이의 서브. 신현경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박정아 득점. 21-15. 배티 연타. 자 기회가 왔습니다. IBK 이효희 선택 왼쪽 다시 한번 박정아 떨어집니다. 득점 22-15. 정말 파죽지세네요. 지금 세트를 내주고 난 다음 세트 지금 경기를 하는데 네. IBK 선수들이 정규리그 1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담담한 이정철 감독 그러나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밀어줍니다. 정대영 다 수비됐고요.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박정아. 야 쫓아가는 정대영. 커버됐습니다. 올려줘 베티 강타. 남지현 디그입니다. 신현경. 넘겼습니다.
뒤로 이동 공격. 자, GS 칼텍스는 포기를 모릅니다. 22대 16. 이성구 감독이 머릿속에는 어떠한 또 기적을 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이성구 감독. 자, 스코어 차가 있거든요. 올려줍니다. 알레! 터치아웃! 쐐기를 막습니다. 23대 16. 자, 웜업존에서는 이제 우승을 직감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박정아 서브. 왼쪽, 베티. 자, 바운드 시킵니다. 유이오 토스! 그러나. 더블 컨택인가요? 네, 더블 컨택. 만약에 20점 넘어서 지금 한 점 싸움인 상황에서 네. 이 좋은 수비를 더블 컨택 나왔으면 정말 치명적인데 네. 지금 그 점수라면 용서가 되네요. 그렇죠. 자, 노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신인 선수입니다. 23대 17. 노란의 리시브. 올라가죠. 신현경 강타. 자, 수비가 됐고요. 베티 준비. 스파이커 득점. 23대 18. 그렇죠. 이런 토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네. 아, 이런 느낌이 좀 더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철 감독이 돌다리를 두드리고 가네요. 너 서브를 좀 나가. 세시 같이. 세시 같이 하고 만들어서 알려 준비하고. 오케이. 원지 빨리 또. 한 번의 역전패 경험이 네. 팀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이정철 감독이 목이 쉴 만도 하네요. 네. 목이 쉴 만도 하고 지금은요 어떤 작전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잘 때릴 수 있는 선수에게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박정화, 김희진 나와 있습니다. 노란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남지현 리시브 올라갑니다. 알레시아 강타 막힙니다.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는 IBK. 네. 23대 19입니다. 베띠와 최유정이 잡습니다. 한 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23대 19. 신현경 길었죠. 그렇죠. 그렇죠. 23대 네. 20. 다시 기적이 연출될까요? 24라면 몰라도 지금 23이기 때문에 네. GS 선수들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리시브 흔들리고 있어요. 더 상대가 또 몸실 나올 수도 있는 그 리듬이 아닙니까? 99%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자, 두 점 남은 IBK. 올라가죠. 오른쪽. 알레시아 득점! 챔피언십 포인트! 24대 20. 알레시아 선수가 긴 숨을 내쉬네요. 네. 아, 이제 됐어. 하는 그 득점이었는데. 글쎄요. 자, 모두 팔에 팔을 끼고 스크럼을 네. 짰습니다. 파고드는 베티. 바운드 시킵니다. 끝낼까요? 선수들의 위치가 겹쳤습니다. 24대 21. 끝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점수가 됐네요. 네. 글쎄, 3차전 때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글쎄 반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 누구도 모릅니다. 4세트 24대 21 기적의 스코어. 오픈 알레 강타 바깥쪽 IBK 우승.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합니다. IBK가 리그 출전에서 두 번째 만의 우승을 차지하고 이거는요 그 막내로서 큰 일을 냈는데 사실 그 3차전에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4차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더 단단해진 모습이고요. 누가 뭐라 해도 챔피언다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IBK가
통합 우승을 차지합니다. V리그 막내가 사고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5승 5패로 뭐 단연 1위를 차지했었고요. 네. 결승전에서도 정말 그 좋은 모습으로 경기 우승컵을 가져간 IBK네요. 아, GS 칼텍스는 이소영이 빠진 가운데 오늘 한소희 네. 선수도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시즌을 치렀고요. 아, 알레시아가 네. 기쁨의 눈물을 오늘은 흘리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울긴 울지만 그 3차전과 다른 모습의 눈물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창단 후 두 번째 시즌 네. 그리고 우승 프로스포츠에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뭐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정말 기분 좋은 승리가 됐는데 네. 이게 오늘 태양 GS 칼텍스도 참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꼴찌에서 결승전까지 올라왔고 또 아주 야심차게 베티 선수까지 영입했습니다만은 생각하지 못한 이소영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력이 떨어졌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알레시아가 만들었습니다. 이정철 감독, IBK의 캐치프레이즈가 참 좋은 은행이잖아요. 네네. 이정철 감독이 참 좋은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IBK가 여자배구로 창단시켜서 저는 로또 대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좋은 팀을 이끌어냈고 이게 이제 IBK가 전용구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내여직에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네. 더 좋은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숙소 생활을 했고요. 장완구청 체력단련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리고 수일여중체육관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네. IBK가 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뭐 통합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진정한 우승으로 서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이정철 감독인데요. 여자배구에 20년 넘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IBK가 통합 우승이라는 큰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부 V리그를 사랑해주신 팬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시즌에도 배구 종가 KBSN 스포츠를 통해서 배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박미혜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